워스쿠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에요. 워스쿠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 리액션 비디오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요즘 태국의 래퍼들 중에 신인 래퍼들 중에 슬슬 이제 떡상을 하고 있는 래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치오의 어떤 이런 떡상하는 라이징을 보고 나서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이 래퍼가 될 것 같아요. 바로 CN이라는 래퍼입니다. 이 CN이라는 래퍼는 지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에스키모, 투시보이, CN이 함께한 그 Parasite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때 제가 CN의 랩을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는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인지 놀랐는데 이번 시간에 바로 이 CN의 떡상하고 있는 뮤직비디오 중에 2019년 11월에 올라온 하이라이트라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비디오 리퀘스트를 많이 주셨어요. 저도 사실 CN이라는 래퍼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SNS를 살짝 보다가 제가 자세히 본 건 아닌데 쇼미더머니 투 타일랜드에 참가자로 출연하는 거를 모습을 보긴 봤거든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쇼미 투 타일랜드에 나온다면 좀 많은 주목을 받을 참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몇 년 동안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오면서 래퍼들이 어떻게 이제 라이징 하는지를 몇 명을 봤어요. 뭐 대표적으로 원밀도 있었고 라치오도 있었고 뭐 그 외에 더 있었는데 약간 좀 떡상의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래퍼가 좋은 이유는 약간 힙합의 오지 바이브가 좀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 그냥 주관적인 느낌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보죠. CN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프 프로듀싱이 뱅크 로우 비자더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가사를 해석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말끔한 해석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성공하고 싶다는 야망이 좀 느껴졌어. 드디어 나왔네요. 왜 떡상하는지 알 것 같아. 일단 제가 패러사이트에서 본 그의 모습은 6ix9ine 같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좀 공격적인 래핑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게 옛날에 그 DMX 바이브가 떠오르는 또 힙합을 좀 진지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CN이 아마 이렇게 랩을 했을 때 굉장히 쾌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이런 래퍼가 나오길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기다린 래퍼가 나왔습니다. 어우 진짜 대단한데? 들어보죠. 어우 존나 잘한다. 제가 원미 음악 처음 듣고 들었을 때 충격과 비슷한 충격이 오네요.
진짜 대단한데? 진짜 잘하는데요? 지금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700만이 넘어요. 사실 알겠지만 뮤직비디오가 평범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뮤직비디오가 아닌데 지금 이 700만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순전히 이 래퍼의 재능을 사람들이 알아봐 준 것 같아. 아 진짜 쩌는데? 그래 이런 래퍼도 있어야 돼. 뭔가 진짜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의 갈증을 좀 해소해주는. 이런 참가자가, 그러니까 이런 래퍼가 쇼미더머니 2 타이에서 제일 적합한 참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야, 진짜 대단한 인물 하나 나왔어요. CNN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프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 진짜 좋은데? 미쳤다, 진짜 이거. 진짜 좋아요. 나는 장담하는데 힙합을 조금이라도 깊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CNN의 등장을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6ix9ine 같기도 하면서 뭔가 DMX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사자처럼 포효하는 이런 래핑을 굉장히 좀 그런 래핑을 들었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래서 오래전이면 DMX였고 뭐 최근으로 얘기하면 6ix9ine이 등장하면서 사실 요즘 막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래핑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공격적이고 박력 있는 래핑이 이제는 좀 시대가 갔을 수도 있겠나 했지만 또 6ix9ine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기를 다시 모으긴 했고 오 이런 래퍼가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좀 집중해서 보게 될 래퍼가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태극힙합의 바이브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항상 뭐 이렇게 좀 칠하고 뭔가 즐기기 좋고 뭔가 편안한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결이 약간 다른 스타일의 래퍼가 등장하면은 확실히 좀 튀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CN이 정말 눈에 띄네요. 진짜 대단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녹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